안녕하세요. 저 삼성 라이온즈 퓨처스에서 투수 파트 트레이닝 코치 맡고 있는 이상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민정 영양사고요. 지금 현재 삼성 라이온즈 경산 볼파크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산 2군구장의 그라운드 관리를 맡고 있는 최재원 과장입니다. 윤석준이고요. 보안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소개 이런 거 참 부끄러운데 나도 이 신비주의라 가지고 얘기를 안 해주고 싶은데, 이름은 이대성이고요. 지금 저 마지막 40대를 보내고 있어요. 원래가. 경기장 내 보안 관련 업무. 이제 선수들 이 구장으로 오면은 아침, 점심, 저녁 제공하는 거에 이제 메뉴를 짜고 이제 식재료도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숙소 선수들도 살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365일 식단, 밥 제공하는 거 이제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퓨처스에서 투수 트레이닝이랑 아픈 친구들의 케어랑 컨디셔닝이랑 스트렝스닝을 담당하고 있어요. 선수가 아파서 오거나 아니면 뭐 경기 전 준비, 경기 중에 발생하는 이제 부상, 대처, 근데 끝나고 나면 뭐 보강 운동도 같이 해주고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 업무는 선수들 경기 때나 훈련 때 그라운드 좋은 컨디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선수단 안전도 그렇고 또 선수들이 차 안에서 편히 있을 수 있도록 좀 쾌적한 환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차량의 모든 안전 조건을 갖춰줘야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차량 쪽에 관리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제가 올해 6년째인 것 같아요. 6년째 뭐 처음에는 재활군에서 시작을 했다가요. 1군도 갔다가 이제 2년 1군 있다가 이제 다시 퓨처스에서 일한 지는 지금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6년 차 중이에요. 6년 차. 제가 2011년부터 근무했으니 게 제가 숫자가 좀 약한데 원래 2023년이니까 12년입니까? 예, 그 정도 되죠. 아, 2022년이네. 네, 이렇다니까. 지금 5년 차.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포함해서 올해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긴데 이제 중간중간 휴식 타임도 있고 시간이 좀 지루할 때는 운동장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뭐 지루하다고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제 저 혼자 이제 메뉴를 짜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맞추는 게 조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중간점을 찾아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선호도 높은 메뉴를 위주로 짜려고 하는 게 조금 고충이랄까? 그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군 있고 뭐 여러 파트에 다 있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여기 있으면은 뭐 2군 선수들이니까 만약에 1군에서 내려오거나 뭐 힘든 친구들도 있고 마음이 힘든 친구들도 있고 성적이 안 좋아서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좀 안타깝고요.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잘해서 올라가서 이제 하는 거 보면 좀 더 즐겁기도 하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뭐 다른 뭐 고충이라는 거는 뭐 다 비슷한 것 같고 뭐 크게 따로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날씨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지금처럼 날씨가 더울 때 가장 업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대형차 운전 쪽에서는 뭐 우리가 많이 좀 덜하다고 봐야죠. 이거는 우리가 좀 체계가 많이 잡혀 있어서 뭐 휴식이나 뭐 차량 정비나 이런 차 버스도 남들도 고급 버스를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고충 다른 기사분보다는 고충이 좀 적다고 보면 돼요. 저희들이 밖에서 경기 근무를 써주니까 안에서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보면 그때 이제 보람을 느끼죠. 뭐 1군에 있으면 1군에 있던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하고 또 저 이제 트레이닝도 열심히 하고 훈련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좋은 성적이 나고 또 좋은 계약을 하고 또 다른 팀을 가더라도 그런 친구들이 또 성공하는 거 보면 훨씬 더 즐겁고요. 또 2군에 내려와서는 보면 아팠던 친구들도 있고 다른 팀에서 뭐 방출됐던 선수도 있습니다. 왔다가 다시 1군에 올라가서 성적 내고 또 좋다고 이제 해서 연락 오고 이러면 그럴 때는 진짜 정말 이제 하는 게 보람이 있고요. 친구들이 발전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는 게 많이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 준비를 끝마치고 나왔을 때나 뭐 날씨가 비가 와서 방수포를 쳤는데 그치고 걷었을 때 그라운드 상태가 깔끔하다거나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람 뭐 이래도 보람 저래도 보람인데 여기는 뭐 원캉 일이 좀 재밌는 곳이라 뭐 일단 선수들이 좀 편히 쉽다 잘 타고 왔다 이런 말 들을 때 보람 많이 느껴요. 아무래도 영양사니까 선수들이 맛있다고 하는 거 제가 구성하고 짜고 해서 메뉴가 딱 짠 하고 나왔을 때 선수들이 반응이 막 와 이럴 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은 야구 관련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은 근무 환경도 좋고 예 대우도 좋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희망하는 그 선수들도 수시로 접촉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거 아무래도 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밥을 제공하는 것도 좀 약간 서비스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봉사하는 정신? 봉사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두 가지. 저도 이제 원래 야구 선수를 하다가 그만두고요.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트레이너가 됐는데 뭐 지금도 밖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트레이너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똑똑하고 많으신데 이 팀에 있으면 또 팀에 있는 선수들하고 서로 가족 같아요. 이제 워낙 같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일상생활도 같이 하고 이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선수들하고 지내면서 팀 스포츠에 대해서 이기고 질 때의 그 즐거움이 그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할 때는 뭐 막연하게 야구가 좋다 이래서 오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 뭐 선수들을 위해서 그라운드를 관리해보고 싶다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면은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막연하게 뭐 나는 야구가 좋다 이렇게 해서 오면은 업무가 좀 힘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TV 제작하면 일단 경력이 많아야 되고 일단은 사고 같은 기록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 이 대형차에는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스킬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려면 다방면으로 대형차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하나 배우는 거니까. 항상 저희들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시고 예 신경 조그만 애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편안한 운동장이 이제 생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식당 오시면 맛있다고들 해주시고 제가 한 번도 뭔가 선수들이나 이렇게 프런트 직원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느꼈던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또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선수들 신나게 경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산에서 같이 고생해주는 직원들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선수들 저희 항상 열심히 그라운드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 시즌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들 건강이 최고죠, 건강. 건강하셔야지 모든 게 작품이 만들어지고 자기 원하는 글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건강이 최고입니다. 운동도 시간 나면 운동도 많이 하시고. 팀 트레이너로서 일하고 있는데요. 뭐 다 많이 고생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저희 목표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팀이 성적이 좋게 잘 내서 다 같이 웃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